나에게 서울 디지털대학교는 새로운 도약이다. 도약은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, 이런 뜻인데 더 높은 단계로 나를 개발하고 더불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저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이상범 바바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범입니다. 이용을 시작한 지는 약 50년 정도 됐습니다. 지방자치제법에 따라서 시, 군의 이제 명장 선정을 하고 있는데, 우리 속초는 이발은 제가 처음 명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머리는 요즘 유행하는 사이드 파트 컷으로서 이 옆머리 이 양쪽과 뒷머리를 아주 굉장히 좀 삭박하게 깎는 머리입니다. 요즘 우리나라의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주류를 머리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는 머리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머리 약 50년 동안을 이걸 해왔는데 부티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. 이제는 그 우리 이용 산업도 머리만 다듬고 이런 시기를 넘어서 타 부티 산업에 뒤지지 않게끔 체계적으로 기술 연마도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디지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부티 미용학과 교과 과목 중에는 모발 및 두피 관리, 헤어스타일링, 헤어 관련된 교과는 물론이고 피부 미용 관리, 오행 미용 관리, 응용 피부 관리 실습 등 재미있게 반복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. 또 부티 경영 마케팅, 이용 상담 심리학 교과를 통해 이발소 운영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저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공부합니다. 아주 줄줄줄줄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아주 그 많이 듣고 반복돼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미용을 하고자 하는 부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기술만 익혀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반드시 체계적인 공부도 하고 이론이 터득이 되어야만이 지향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은 뭐 100세 세대를 해서 70세가 도전하는 것도 전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식에 대한 열정 멈추지 않고 무난히 공부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